지난 주말에는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을 할수 있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안심하고 축제를 찾는 발걸음들이 이어졌는데요. 모처럼 지역 상권들도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출된 하얀 요트가 파란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배 위에 오른 관광객들은 한껏 들떴습니다. 마주오는 배를 바라보며 연신 손을 흔들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인증샷도 찍어봅니다. 코로나로 갇혀있다가 이 뱃놀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쉽게 근접하기 어려운 배 타고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게 돼서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공기를 가득 채운 미끄럼틀은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됐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시소를 타고 작은 보트에 앉아 물총놀이도 마음껏 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4일 동안 열린 축제에는 21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뭐 안 되는 집도 되는 거고요. 일단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전국항 알리고 다음에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경기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관광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관광 축제로 뽑히면 최대 1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300% 가까운 해양 레저 인구가 늘었는데 오늘 화성 뱃놀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해양 레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특히 화성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심치 않아서 올해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된 도내 축제는 23개. 선정된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